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주관적인 부분이나 감상적인 평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. 의료법상은 그냥 전후만 보여드리고 사실관계만 얘기를 해야지. 제가 리뷰해드린 영상과 사진들을 다 이제 저희가 내렸어요. 내리고 새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리뷰를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사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분은 M자, 전형적인 M자죠. 정면에서 봤을 때도 위로 살짝 올라가 있고요. 앞쪽이 좀 가운데 부분 비어 있고요. 보시면 이 안쪽에 머리카락 있는 부분까지 이식을 하고요. 좌우폭을 줄여주는 옆머리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. 그랬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. 그죠? 안쪽 두꺼운 부분 이렇게 변했고요. 우측 M자 역시 안쪽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좀 더 평평하게 하려고 디자인을 했습니다. 좌우폭 줄이기 위한 옆머리. 측면에서 한번 보실까요? 측면에서 보시면 M자 높고 옆머리 굉장히 많이 누워있고 옆머리 그걸 좀 조금 전진시키고요. 그리고 안쪽, 저 안쪽까지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네, 이렇게 옆머리 전진 M자 내리고 가운데 보완하는 이런 디자인으로서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. 한 4,000모 정도 시행을 했고요. 2,000모당 되죠. 숙였을 때 모습입니다. 전두부도 좀 비어있죠. 여기도 이제 밀도, 잔머리가 있긴 하지만 밀도를 채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디자인을 좀 넣었었고요. 그 다음에 안쪽에 M자 채운 디자인 혹시 어떻게 변했는지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앞머리 갈라짐에 대해서 항상 많이 설명드려요. 요새는 이제 올백 머리 하는 분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유행이 언젠가 또 돌아오겠지만 최근에 이제 앞머리 내렸을 때 우리가 이마가 넓거나 탈모인 분들은 이렇게 갈라져요. 갈라져서 이런 사이사이 비율이 보는 걸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. 물론 뭐 가려져서 신경 이걸 왜 쓰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 탈모인 분들은 신경 많이 쓰이죠. 그래서 요거를 많이 줄여졌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. 네. 보시면 이제 앞머리 숱이 아무래도 모발이식 하면 늘어나니까 내려오는 흐름이 조금 더 많게 하려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고 실제로 많아졌는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대요. 그래서 전후 차이는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 주관적 표현 없이 그냥 사진만 좀 보여드렸어요.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, 어떻게 수술을 했다 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 좀 해결되셨는지 모르겠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사례들 있으면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